산길 61코스 출발점은 여기 충청 수용성, 보령 충청 수용성 올라가는 성문 밖에서 역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61코스하고 60코스에서 대천항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 성과 올라가는 입구에 서해랑길 62코스 시작점 태그가 있습니다. 오천이라는 이 동네는 참 요상한 데입니다. 그 어제 저녁에 여기 내려와서 민박이나 모텔 이거 구하려고 그러니까 업데어 방이 다 있더라도 아주 구석진데 골방이고 카드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알고 보니까 여기 낚시꾼들이 밤낚시 와서 그냥 새벽에 나가고 하느라고 아주 그냥 바글바글 된다. 그냥 주차도 그냥 완전히 만원 사려고. 보통 동네는 아닙니다. 서해랑길 61코스 오천항을 떠나서 지금 갈매모 순교성지 3.2km 언덕을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코스를 이탈해 가지고 도미부인 솔바랑길 올라가는 트레킹로 요 오천항에서 도미부인 솔바랑길 트레킹 하는 길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와서 한번 걸어봤는데 여기 소재 마을에서 삼거리에서 우트랍니다. 소재 버스 정류장이 있고 서해랑길 가는 표시기도 잘 붙여 있어요. 저 멀리 보령 화력발전소 탱크가 보이네요. 마을 정자가 있고 나무가 멋있게 우거진데 상거리를 통과합니다. 여기 발전소 단지가 엄청 크게 들어서 있고 그 아주 성을 만들어 놨어요. 와, 보령화학 엄청 크게 보이네요. 보령 LNG 터미널 가는 길이 보입니다. 여기 주포 상거리 가기 전에 요 소로길로 갈라지네요. 독도 주의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무런 여기 길 표시기도 없이 GPS 트랙만 이쪽으로 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대인가 봐요. 갈대들이 하천 다리를 건넙니다. 여기는 오포 마을입니다. 오포. 저 마을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아주 멋있게 노송이 되어서 정자와 함께 마을을 아주 보수로 멋있습니다. 보령시 오천면 오포 삼리 마을에 간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약간 여기 개인 가정집으로 들어온 기분인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길 조심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야, 여기 고개 마리로 올라오니까 발전소에서 나온 고압선들이 산 위로 그냥 어지럽게 고압선들이 지나가고 밑에는 태양광 판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판넬들이 엄청 많이 골짜기에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멀리 발전소 건물들이 보이고 다시 산길 쪽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오포 삼리 마을 회관. 오포 삼리
근데 이게 산동네네, 여기가. 비탈진 산길 위로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해랑길 61코스 날머리 근처입니다. 비교적 짧은 한 9.5km. 우천면 5포 3리 지중굴. 여기 보령발전본부하고 오천항으로는 산거리가 나오고, 이쪽으로는 주교면으로 해서. 아, 도로 앞에 그 서해랑길 61코스 표시. 서해랑길 여기 고개마루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 깊은 골 옆으로 북수봉 등산로가 있네요. 북수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도로를 버리고 올라갑니다. 이 오포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북수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산거리인데 아무런 이정표 표시기가 없어요. 우측길로 가야 됩니다. 우측해 가지고 여기 뭐 하나 태그가 있네요. 서해랑길. 아이고, 숲속에 잘 보이지 않는데. 뭐 숲속에 이거 마을 사람들 이용하는 그 상수도 그 통인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인도길인데 이게 길이 많이 파여져 있고 보수를 안 해서 걷기 불편합니다. 산길을 벗어나 마을길로 접어듭니다. 여기가 바다 뻘이 좀 일부 들어와 보이네요. 12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12km 지점 통과. 3시간. 배들이 여러 척이 이제 고기잡이 배들이 여기 들어와서 정박되어 있네요. 바로. 포구, 이걸 포구라고 그러나요? 이 바다가 나오고 저쪽 이제 대천 보령 화력발전소 굴뚝이 약간 보이고, 저 너머로 안면도, 바다 너머 안면도 쪽이고, 해안도로를 버리고 해안의 도로에서 좀 벗어난 마을 안 야산길 도로를 따라 갑니다. 마을 여기 고목나무가 또 아주 우람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오, 호수 540년 됐나 봐요. 레티나무 수령 540년. 와, 지함재입니다. 이거 지함재인데, 아직 여기 집들을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네요. 잠시 마을에 관해서 물 한 모금 먹고 갑니다. 대천 방주제길이 나옵니다. 대천 방주제 흘러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저 멀리
고령 화력발전소 보이고 제방떡 위로 올라와서 보는 대천항 저기서 보고 뭐 젓갈을 담은 통인가 드럼통인가 냄새가 콩콩한 냄새가 좀 약한 게 보이는데 이게 탱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저쪽 다리 고속도로인가요?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데 이쪽으로까지 뻘이 많이 들어와 있고 뻘에 물이 흐르는 길에 새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세월교를 지나갑니다. 여기 그 썰물 때만 차가 다니는데 세월교라고 합니다. 멋지게 임시점을 지어놨네요. 현재 20km 통과. 멋진 정자가 나오네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 쉬었다 가라고 의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네. 잠시 물 한 모금 또 시도 먹고 갈게요. 고령 해물 칼국수가 있고 퀸 모텔이 보인다. 송담 추어탕 집도 있네요. 내가 자주 가는 송담 추어탕 체인점 여기도 있네. 군원 갯벌 체험장. 새풀도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풀들이 장관입니다. 대천항 고기잡이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대천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입니다. 대천항 터미널 앞. 모노레일 옆으로 대크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드디어 다 왔습니다.
해천 해수욕장 해변가 위에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날머리는 조금 남았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아, 여기 서해랑길 이정표가 보입니다. 서해랑길 60코스 시작점. 드디어 끝났습니다.